나는 절대로 한 실험실에서 선배 박사가 했던 주제를 후배 학생이 받아서 논문 연구하지 말라 그러거든. 전부 다른 거 하라 이거야. 전반, 경제 전반에 관계되는 최적화 이론이기 때문에 전부 다르게 하라. 왜냐하면 같은 걸 하고 졸업해 나가면 밖에 나가면 서로 부닥칠 거 아니야. 각자 이 학교에 와서 내가 그래도 수학도 해봤고 통계학도 해봤고 산업공학, 화공학 해봤기 때문에 분야가 넓다 이거야.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 논문 쓰는 걸 봐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서포트 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앞으로 네 인생관에서 내가 앞으로 무슨 뭐 파이낸싱이면 파이낸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총무 행정을 받고 싶으면 총무 행정을 해본다든지 무슨 뭐 노무 관리를 해보겠다든지 뭐 이리 좋다 이거야.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제를 네가 정해라 이거야. 그럼 그걸 네가 연구하는 걸 직접 내가 다 같이 공부해서 도와줄 테니까 하자. 그래서 내 학생은 다 분야 다 달라요. 밖에 나가 보면 회사 일을 할때 쉬운 거 그런 거는 다른 대학 출신들이 다 해먹고 안 풀리는 문제 까다로운 문제 야너 과하고 나와 저기 해봐 이래 된다 그 얘기야. 그래도 그거 해주라는 얘기야. 과학원에 나온 사람들이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는 끝난다 그 얘기야. 분명히 눈에 보기 싫을 거야. 다른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막 로비해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무슨 과장 뭐 부장 문제 진급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. 결국은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, 특허를 누가 내냐, 그건 그 싸움이니까 묵묵히 자기하고 학문하고 싸움을 해라. 그런데 과학원 출신들은 내가 그래서 졸업하고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졸업생은 그 필요 없는 졸업생이라 내가 그러거든.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선물을 좋아하는 교수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올때 선물을 안 가져오면 나는 싫은 사람이다 그랬거든. 학생들 눈이 둥그레지지. 그 선물이 종류가 세 가지다. 선물 없이는 오지만 내가 바쁜데 와서 시간 빼먹지 말고 선물 없으면 아예 오지 말고 그냥 이메일로다가 선생님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. 그 소리 하나 크리스마스 카드 대신에 보내면 된다. 내가 그랬으니까. 선물이 어떤 종류인지 선물이 세 가지다. 졸업하고 연구소로 갔으면 아 선생님 제가 이번에 무슨 무슨 연구를 해서 무슨 특허를 냈습니다. 오케이. 그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그러면 아 여, 목에 와서 재학생들에게 한번 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세미나 한번 해봐라. 그 다음에 졸업하고 저 대학 교수로 갔다 얘기해. 아 선생님 제가 무슨 무슨 연구에서 어떤 논문을 썼습니다. 어디 퍼블리케이션 했습니다. 그것까지 와서 설명하라. 그럼 내가 멍석 깔아줄 테니까 또 후배들에게 발표해보라 이거야. 또뭐 기업체에서 저간 사람은 선생님 제가 무슨 무슨 일을 했더니 이번에 특진했습니다. 그럼 그 일을 설명해보라. 아니면 선생님 기업체 가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제가 바빠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. 후배들 좀 연구시켜서 좀 연구 좀 해주시고 그러면 가져와라. 그런 선물이 없으면 오지 마라 이거야.